안녕하세요. 미디어 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확증 편향을 중심으로 혈액형 때문에 일어난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혈액형 성격설의 탄생 배경과 혈액형 성격설 신봉자들의 심리를 반엄 효과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치 독일과 일본 제국의 제2차 세계대전 폐망으로 혈액형에 따른 우수한 인종 논란은 종식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 과학자도 생물학과 계열 전공자도 아닌 방송작가 노미 마사이코가 혈액형에 관한 자기 생각을 정리한 혈액형으로 알 수 있는 궁합이란 책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현재는 아들인 노미 토시타카가 그 일을 잇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그 열풍을 이용하여 모든 마케팅을 혈액형과 연계시켰는데 청량음료회사는 각각의 혈액형을 위한 음료를 따로 만들었고 심지어 한 콘돔 제조사는 각각의 혈액형을 위한 콘돔을 특별 제작해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기업의 신입사원 채용에서부터 시민들의 일상적 대인관계에 이르기까지 혈액형 열풍이 휩쓸었습니다. 이 열풍은 무분별하게 국내로 유입됩니다. 그 선봉에는 저작권 인식이 별로 없던 1980년대 국내 잡지들이 한몫을 합니다. 지금부터 혈액형 성격설이 유사과학이란 수많은 근거 중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혈액형별 성격에서 묘사한 특징들은 나에게만 들어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격이 전혀 다른 사람들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호하고 일반적인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심리적 특징을 자신만의 특성으로 여기는 심리적 경향을 반엄 효과라고 합니다. 1949년 심리학 교수 버트럼 포로는 자신의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의 성격을 검사하고서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간단한 피드백을 모든 학생에게 같은 내용으로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을 제외한 모든 학생이 자신의 실제 성격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이 실험은 몇백 번이나 반복되었는데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액형뿐만 아니라 별자리, 운세, 사주, 타로 등에도 우리가 호기심을 갖고 이런 것들을 믿는 이유는 반엄 효과 때문인데요. 이것은 사이비 성격 심리학들을 비판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혈액형 성격설을 믿는 나라는 일본과 한국이 대표적입니다. 서양은 A형과 O형의 비율이 B형과 AB형의 비율보다 훨씬 높아 혈액형 차이가 드물어서 혈액형 성격론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국가별 혈액형 분포를 보면 유럽 국가는 O형, A형이 다른 혈액형과 비교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독일은 84%, 프랑스는 90%, 영국은 89%입니다. 또한 브라질과 페루 원주민은 전부 O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렇다면 대부분의 유럽 사람들은 소심하고 남미 원주민들은 전부 자존심이 강한 사람만 있다는 것일까요? 혈액형 성격설은 가장 잘 알려진 ABO식 혈액형을 통해 사람의 성격을 분류합니다. 하지만 현재 혈액형 구분법은 ABO식과 RH식 이외에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수십여 가지가 더 존재합니다. ABO식 혈액형 구분은 적혈구 표면에 붙어있는 수많은 당 단백질 중 A형, B형 항원 유무 차이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수혈할 때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반증 사례 중 가장 확정적인 것은 바로 일란성 쌍둥이의 성격 차이입니다. 일란성 쌍둥이는 서로 간 혈액형을 포함한 거의 모든 유전적 요소가 완벽히 같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일란성 쌍둥이 형제들도 성격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가 상당수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환경이 달라지면 외형 빼고는 거의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한때 혈액형이 노래, 영화, 책 등의 소재로 등장하면서 B형 남자들의 순환시대가 있었습니다. 가수 김현정은 직접 가사를 쓴 B형 남자를 불렀고 2005년엔 B형 남자와 A형 여자의 연애기를 다룬 영화 B형 남자친구가 개봉했으며 B형 남자와 연애하기라는 책도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김낭은 주변에 B형 남자에게 상처받은 여자들이 많아 책을 쓰게 됐다면서 B형 남자는 감당하기 힘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서울의 한 대학병원 혈액형 클리닉 홈페이지에는 B형이란 이유로 슬픈 게 많다는 하소연에서부터 다른 피로 바꾸고 싶다, 혈액형 때문에 차별받고 있다는 토로까지 갖가지 사연들이 넘쳐났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제는 근거 없는 혈액형 성격설로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아, 참고로 저는 O형 남자입니다. 여러분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누르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심리학을 말하다 미디어 존입니다.